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고3이 된 이후로 1교시가 끝나면 저출퇴근을 하고 학원에 가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고, 근데 친하지 않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6월까지 지금 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짝이 저한테 말도 시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니까 친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대답도 주고 장난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다 보니까 제 이상형이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성격도 털털하고 내성 완전 제 이상형과 처음에는 고3이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학교에서 짝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고 학원에서 연습할 때도 그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워낙 친한 게 좋고 해서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많은 거에서 저는 혹시 뺏기지 않을까 불안도 하고 그렇다고 중요한 시기에 고백하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연 올려요. 꼭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막 막 돼? 평소에는 이런 거 적지 않고 그냥 하는데 네 번째에서 그렇지만 HK인데 뭐 학교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나는 왜 또 학교 때문에 애교심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 그래 그러면 학교 때문에 하고 마치 학교 종소리 울리면 나는 가지만 학교 종소리 울리면 나는 나는 가지만을 종소리 울리면 나는 가야 하지만 내 맘은 항상 너에게 머물러 있어 얼른 연습해서 이 노래 너에게 들려주고 봐 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학교 종소리 나는 가지만 내 맘은 항상 너에게 머물러 있어 얼른 연습해서 너에게 이 노래 들려주고파 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게 와우!